자체가 자기를 채찍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늘어질 때도 있고 어떤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죠. 가끔씩 그 대중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걷질 못하고 막 네, 허벅지부터 엉덩이부터 하나하나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육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남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저단에 막 힘을 줘야 되는 네, 약간 그런 게 의식적으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구나. 네. 추운 겨울에도 민소매 입어야 되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유예빈 씨 나와 계신데 미스쿨의 진이에요. 그래요, 진이에요. 이런 망언을 했대요, 예빈 씨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나는 살이 안 찐다. 예, 예. 한 10년만 있어봐요. 예. 깜짝 놀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얼마큼 먹어요? 많이 먹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막창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허. 근데 막창을 한 10인분 정도 먹은 적이 있어요. 술 없이? 술 없이요. 근데 막창이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혼자 10인분을 다 먹었어요? 아니요. 친구랑 두 명이서. 아, 두 명이서. 네. 5인분씩 명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친구가 양세호 씨. 세호 씨 같은 친구. 양세호 누구야? 조세호. 아, 양배추하고 조세호가 섞었어요. 양세호. 세호가 누구야? 반성해. 양배추와 조세호의 콜라보레이션이네. 양세호. 양세호. 반성하세요. 네, 반성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세호입니다. 자, 김영란 씨와 박현빈 씨부터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환경의 예술인 지금 한 곡 하시고 우승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어디 가세요? 이쪽으로 어디 가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네. 지금 떨리셔가지고. 예. 예, 예. 어쩜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는지.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예, 저는. 세상에. 뭐가 창피해요? 저는 방송하면서 이렇게 따라보기. 저희도 이렇게 떠시는 네. 모습 처음 봐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예, 귀여우시고 완전 재밌어요. 네, 예. 예. 완전 재밌어요. 예. 아니, 친구들이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고요. 노래방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노래방 다니세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친구들만 하고. 노래방 가서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노래 듣죠. 그러니까 선배님은 되게 귀여운 게 애교가 보면 배어 있는 게 이렇게 얼굴 떨리고 막 부끄럽고 이러면 이렇게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이거. 애교 덩어리. 네. 애덩 애덩.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태성 대박이야.